3번 문장은 아주 쉬운 게요. 자, 아그리추어리즘이라는 농업관광이라는 단어까지 줬지요. 농업관광이라는 것은 뭐냐? 일치하지 않는 건 뭐냐? 그랬죠? 읽어봅시다. 일치하는 것은. 오케이. 자, 농업관광이라는 것은 베이케이션의 하나의 활동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normally take a place on the farm. 농장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1번 문장을 보니까 본래 목적은 농장 일손을 돕기 위함이다겠죠. 일손을 돕기 위함입니까? 놀이의 형태죠. 베이케이션의 스타일이지. 여기다 밑줄. 이렇게 혼동하기 쉽잖아요. 됐어요? 두 번째, 스페인은 주로 낙농가를 농업 관광에 이용한다 그랬죠? 스페인에서는요, 자, wine growing region. 자,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는 언제 주로 이용합니까? 보세요. Agritourism is often practiced. 자, 농업, 이렇게, 관광은요,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와인이 성장하는 어떻게 지역, 와인이 자라고 있는 지역에서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그랬죠. 낙농가가 아니라 와인이죠. 자, 2번 문장은 그냥 쉽게 잡을 수 있었죠. 3번 문장. 자, 미국에서 농업 경영이라는 것은 덜리 어떻게 와이드 스프레이드하다 이거 아니겠죠. 자, 3번이 뭐가 됐어요? 미국은 이탈리아보다 농장의 형태가 다양하다 이 말이겠죠. 자, 와이드 스프레이드 나왔어요? 자, 미국에서 농업 경영이 가장 어떻게 와이드 스프레이드 돼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자, 포함합니다. 모든 농업 형태를 오픈한다는 거죠. 대중에게. 최소한 언제 한 at least part of the year. 거의 1년 정도 다 연다는 거죠. 자, 3번 문장도 맞은 것 같고요. 1번 문장도 맞는 것 같죠. 이럴 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3번 맞죠? 일치하죠? 1번도 일치하는 것 같잖아. 여러분이 읽었을 때 이건 뭐예요? 해석 읽어보니까 농업경영이라는 게 일손 돕기 위함이죠. 그래 안 그래? 이 단어, 이거 style of vacation, 이 단어 때문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4번. 사람들은 종종 생산 과정보다 관광에 관심이 있다. 자, 보니까 여기도 나와 있어.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뭐에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음식이 produced,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대해서 배우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 과정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자, 마지막. 안전을 위해 아이들은 과일을 따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랬는데, 자,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야? Visitor farm. 농장을 방문했던 아이들은 종종 어떻게? 이런 살아있는, 자, live dog을 본 적이 없었고요. 피그도 볼 수 없었고요. 그리고 따보지 못했습니다. 뭘? 사과를요. 나무에서 직접적으로요. 근데 이런 체험을 함으로써 우리가 딸 수 있다는 건 간접적인 근거를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문장 맞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자, 1번하고 3번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1번에서 문장이 뭐가 나왔다? Style of vacation이 나왔죠.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겠죠.